자, 시간에는 결국은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 정신님, 또 반대쪽에는 나쁜 뜻, 악령, 사단, 잡신. 결국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속에 뜻을 결정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실제로 연구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결국 유전자는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과학이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한그 선택 이 바로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이거를 믿는 의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 세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도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우리는 그 악령들이 우리가 했던 그런, 우리를 암 걸리게 했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몰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 자진해서 암 걸리겠다고 한건 절대로 아니야. 아니지만은, 악령들은 이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악령들의 완전히 나 자신을 팔아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배신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것을 그냥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자꾸 이제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들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몰아갈 때 이제 그 몰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 내가 이 기회를 통하여 얘가 아무리 봐도 암에 걸려.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암안 걸리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 얘가 암 걸리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각오하여 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각오해야 돼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더 커. 더큰 고통을 각오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이번 이 기회를 통, 고통의 기회를 통해서 나하고 얘하고 진짜 가까워지자.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예, 예. 관심을 하나님에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고통이 아니면, 예. 그래서 아 이제 우리의 선택. 그래서 이 choice, 예. 이 선택이 중요하다. 자,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와 모든 면에서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들이댄다, 들이댄다는 말은 뭐예요? 강력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선택했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알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택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들이대지를 않는 거야. 만약 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부부가 없지 뭐. 그렇잖아요. 서로 네가 들이대봐. 네가 나 좋으면. 아마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을는지 뭐 무슨지 모르죠. 들이대는 건 답답한 쪽에서 들이대거든. 그러면 이제 여자는 또 뭐예요? 튕겨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안 튕겼다는 거. 여기는 아마 좀 튕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이 튕기는 것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강의를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튕긴다는 것도요, 암컷들의 본능이에요. 암컷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제가 지금 암컷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전자 의학 중에 행동 유전자 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behavior는 행동이거든. behavioral genetics라는 그런 재밌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제 그 동물들, 심지어는 곤충, 이 경우에는 곤충인데, 곤충들의 그 행동도 다 유전자로 이미 뭐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초파리인데, 이 초파리 암컷하고 수컷이 있는데, 이 수컷이 이 암컷에게 이제 호감이 가면, 초파리들도 뭐 호감이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면, 이제, 그러니까 교미를 하고 싶어. 교미를 하고 싶은데, 교미를 하려고 할 때, 똥파리들은 어떻게 교미해요? 똥파리들은 완전히 강간입니다. 예. 암컷은 뭣도 모르고 가만 앉아있는데, 똥파리는 위에서 빙글 돌다가, 꽉! 그냥 막, 후닥닥 하고 치워버려. 아니겠죠? 예. 생기기도 더럽게 생겼잖아요. 자, 근데 이 초파리들은 아주 쬐끄만 그 과일파리들이죠. 과일파리들은 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뻐요. 예, 색깔도 이렇고. 아, 눈꼽만하게 작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understanding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네, genetic construction, 유전적 구성, 행동에 이 초파리들의 그 교미하는 행동에 나타나는 그 유전적 구성을 이해하는 하자는 이제 논문 비슷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학춤이란 게 있잖아요. 수컷 하고 암컷 하기 이제 서로 눈이 맞으면 어떻게? 그냥 교미 안 합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아름다움이죠.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제 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초파리들은 이제 춤은 출 수 없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컷, 암컷 이제 암컷이 이로 직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파리 수컷이 이 암컷이 마음에 든다. 매력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그 교미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얘들은 강제로 안 해. 얘들은 수컷이 반대로 나 너하고 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서 암컷이 동의를 해야 돼. 참 멋지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야. 유전자에. 자기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연어가 어디로 가고 하는 거 다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고 하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컷이 마음에 드는 여자야 그러면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암컷의 우측 이쪽이 우측이죠. 우측 몇 도 각도예요? 45도 각도로 접근해야 돼요. 그냥 수직으로 접근하면 안 해. 암컷이 이 수컷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못 받아. 45도로 해야 돼. 그 45도 각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각도예요. 여러분 이게 매력적입니까? 이게 45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은요. 군대도 45도 합니다. 아시겠죠? 미국 군인들은 모자를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본식이고, 미군들은 어때요? 모자도 탁 쓰고, 넥타이도 45도로 매요. 우리 한국 사람 넥타이면 탁 90도. 그래서 저는 이제, 넥타이 매는 건 미국서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이제, 빼딱하게 맸잖아요. 저는 그렇게 매려고 맨 거를, 자꾸 박사님 넥타이 비뚤어졌대. 자, 그래서 이제 45도 각도로, 이 암컷은 속으로, 어머머. 어머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머 했으면 그 의도를 신호를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모른 척 튕겨. 그러니까 튕기고 싹 그냥 지나가 버려. 지나가면
이 수컷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그걸 끝이야. 포기하지 않고 싹 지나갈 때 이 왼손으로 이 날개 끄트머리를 어떻게 막 건드려야 돼. 잠깐만 신뢰합니다 해야 돼. 예, 네, 잠깐만 신뢰. 참 신사적이죠, 그렇죠? 잠깐만 무례한 행동을 안 해. 예. 네. 그래, 그러면 암컷이 그제야 알아챈 척하면서 정지하는 거야. 아마 많이 써먹었을 것 같아. 네. 그제야 알아챈 척. 왜 그러신데요? 다 알면서. 참, 여자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학춤 같아. 그러면 이 수컷은 반드시 이 가슴 쪽으로 이동해서, 이 가슴과 같은 레벨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오른쪽 날개로 불러야 돼. 네, 오른쪽 날개를 그 진동수를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아마 이런 노래.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수컷이 암컷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게 하고 이래서 이래서 저 이 사진은 너무 오래 보면 풍기문란입니다. 아셨죠? 해줘. 하물며 이런 누꼽만한 그 과일, 얘들은 과일의 그 당분만 빨아먹고 살아요. 이제 그런 이런 미물에도 하나님은 다 그 아름다움을 넣어놨어. 그 행동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그래서 여자들이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 아름답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는 본능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름답다는 게 요즘은 기준이 영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특히 음악, 미술, 무슨 뭐 무슨 요즘 그림 뭐 미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억지로 아름다움을 뭐 느껴보려고 뭐 심각한 인상을 쓰면서 그 진짜로 유전자 켜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음악 요새 뭐 청소년들 뭐 좋아하는 랩 이런 거 별로 요즘은 이 발레 이런 건 이제 뭐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막 이게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어. 자,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 저 파리도, 이야, 이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럼, 자. 그런데, 그래서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들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거야. 부정적인 쪽은 선택의 반대는 뭐예요? 거부, refuse, no, 나는 안 해. 이 거부를 안 하면 병이 안 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악령이 내 머릿속에 내 유전자를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 괘씸한 생각, 미운 생각, 네. 이거를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절대로 그거를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꿔줘야만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뇌파,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시지 않는 한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못 살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만 생각을 누가 넣어주고 있어? 악령이 넣어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은 영이 넣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알아요? 그렇지,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에 넣어 주었다. 주면 가롯 유다는 어떻게 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를 안 하면 그건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뭐 나쁜 생각 넣어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거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의사로서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기, 진선미에서 오는 그 생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생기, 생명. 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실제로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적용한 정말 하나님의 의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전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참 자. 근데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선택은 바로 무엇이다? 거부다. 거부하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돼. 거부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수도사들이 바깥에 안 나가거든. 왜 바깥에 나갔다가 저기서 여자가 오면 뭐예요? 보고 싶어. 이쁜지 안 이쁜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와, 이쁘다 하는 것을 감이 따고 오면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보지. 조금이라도 해야만 그냥 고개가 돌아가. 그거 이제 부인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자기하고 같이 가면서 남편도.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도 뭐예요?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 그 죄는 보는 게 죄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봄과 동시에 내가 성욕을 느끼는 그 자체는 그건 다 우리의 본성이야. 내가 뭐 특히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이런 것도 다 본성이야. 본능. 본능적인 거야. 본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본능과의 싸움에서 내가 포기해야만 신앙이 올바랐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내가 뭐가 팍 죽어요? 야코가 팍 죽어. 나는 나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나는 이거는 불가능이야. 이것이 전제되고 십자가의 신앙이 이제 내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얘들 보고 이러지 말라 해봐야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앙큼만 보면 자꾸 날개가 올라가. 그러지 마. 안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러면 천국 못 가.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응.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신앙,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계속, 정반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착하면 천국 가고, 안 착하면, 자꾸 이렇게 조건적인 선입견, 고정관념이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부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2부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철저히 본성적으로 구원받기 불가능한가를 철저히 깨달을수록, 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 왜? 죽지 않으면, 그건 이 본성이라는 건 없어질 수 없으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철저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 그랬게? 천국 가고 싶어?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돼야 가능해. 이게 완전 거꾸로였어. 그러니까 이게 180도로 확 뒤집혀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 특별히 나쁜 짓 하고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나만큼 죄인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그걸 깨달은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거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거부되지 않는다. 거부를 내가 선택, 철저히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거부를 도와주신다. 이런 딱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제 수도사인데 하다가 여자를 3명 봤습니다. 10명이 지나갔는데 7명은 안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또 규칙을 정해요. 10명 다 봤으면 채찍으로 어떻게 자기를 10대 때리고 그래서 등에 막 그렇게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채찍.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막. 왜? 이렇게 때려야 이제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도 뭐예요? 그 맞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안 봐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 봤으면 세 대, 여섯 번 봤으면 여섯 대.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얘들아,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러고 생각하면요, 이슬람들이 좀 더 훌륭한 것 같아. 왜? 죄 안 질렀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 무슨 법을 만들어? 너희들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너희들 뒤집었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이슬람이 상당히 훨씬 더 솔직해. 우리는 여자들을 안 뒤집어 씌워놓고 안 봐요. 우리는 안 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뒤집어 씌울 만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야. 그래봐야 그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갑돌이 갑순이는 들이대지를 않고 상대방이 먼저 들이대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 마음이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쑥스럽다예요. 쑥스럽다. 그래서, 누가 미인을, 가진다? 용감한 자야. 쑥스러움을 이기는 자가야. 그래서, 이 쑥스럽다는 것은, 가만 분석해보면, 참,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악령이 쑥스럽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저 김병원 씨가 나오면서 우리 황수정 씨를 끌어당겨서 하니까 이게 이제 쑥이야. 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쑥이 별로 없는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면 뭐 이런 몸짓을 하겠습니까? 뭐 맨날 폼터 잡고 뭐 왔다 갔다 탁 하고 뭐 이런 뭐 유치한 얘기 뭐 2년 전형 캐쌌고 그런데 그 쑥을 극복을 해 쑥을 극복한다고 해서 여의도 없는 놈이 되라는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갑돌이는 갑순이가 편지를 안 보낸가 해서 맨날 우체통에 가서 갑순이는 갑돌이한테 편지가 이러다가. 결국 어떤 신세가 돼버려? 달 보고 우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암 걸려가지고 달 보고 울면 안 돼요. 확실하게 선택해서 확실하게 거부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이 아주 약해서 병도 많고 15가지 병이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다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딱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딱 섰는데 이게 이제 실천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어. 자,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틈만 나면 스트레칭했어. 뭐 이 미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칭이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도 뭐요? Well, I don't think so. 뭐 이래서 더 스트레칭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주차장에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서 하면서 Well, do you think so? 뭐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실제로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 왜 그러냐? 특히 뭐요? 자고 일어났을 때 또 가만 있는 움직이지 않고 한참 있다가는 반드시 뭐요? 그 본부장이 손깍지기 뭐 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저도 자다가 보면 자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스트레칭 본능이 억제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방금 자다가 깨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 개도 말입니다 집에 이거 반려견들도 주인이 나타났잖아. 그럼 자다가 주인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 그렇죠? 그런데 금방 안 뛰어와요. 못 뛰어와. 왜? 스트레칭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못 뛰어와요. 금방. 그런데 뛰어와서 안기고 싶은데 스트레칭 때문에 낑낑낑낑 하면 스트레칭하고.
그 이게 본능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애가 할아버지 이러면 그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이렇게 해서 그걸 억제시켜 버린 거야. 어릴 때부터 못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칭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자 얼마나 확실하게 거부해야 되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그 제 경험상 이제 그 경험을 해드리면,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는 스트레칭 해보니까 참 몸 컨디션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릴 때 뭐 우리 딸들이 뭐 8살, 9살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쇼핑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애들이 옷 고르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스트레칭.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please don't do that. 왜? 자기들이 쑥스럽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희들 옷 골라서 사.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러면 얘들이 옷 골러를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빠. 아빠.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꼬라지를 생각만 해도 자기들이 쑥스럽대. 뭐 미국서도 가끔 스트레칭을 이렇게 쇼핑센터 어떤 구석에서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웃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요즘도 한국은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저는 특히 비행기 탔을 때, 저는 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한번 탔다 하면 뭐 10시간, 8시간, 뭐 15시간, 뭐 그럼 스트레칭 반드시 해야 돼. 그럼 15시간 동안 어디 가만 앉아 있어요.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한 번 내지 두 번 꼭 해야 돼. 근데 스트레칭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가서, 맨 뒤에 화장실, 그죠? 그게 이제 앞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똥 누고 나오면서 내 스트레칭 하는 걸 보잖아. 보고, 미국 사람들은 뭐 전혀 관심 없어. 언제나 한국 사람들은 한번 보고 이제 가서 저 한 몇 줄 앞에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그래놓고 어떤 사람은 꼭 어떻게 하냐면 옆 자기하고 같이 온 사람 툭툭 조금 질서. 그런 사람들 보고 둘이서 같이 킬킬거려. 여러분, 그거에 내가 눌리면 돼요, 안 돼요? 눌릴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그게 눌려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 남사스럽다. 맞아. 이게 다 쑥스럽다는 얘기거든. 남의 눈이 무섭지 않으냐. 이게 막, 그래서 미국 말에는 남의 눈이라는 말은 제가 모르겠어 있는지 없는지. 미국 말로 하면 embarrassed, embarrassed, embarrassment.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죠? 내가 눌려서 내가 해야 될 스트레칭을 안 한다면, 이거 뭐야, 나는? 쪼다 중에 쪼다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눌려서 안 해. 남의 눈 때문에. 남의 눈하고 사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 잘 들어오면, 이제 그 사고방식이 상당히 미국적으로 돼. 뭐냐면, 그래? 네 생각엔 웃겨? 그럼 웃어. 이제 이게 미국식이에요. 아주 좋아. 예. 네. 그 웃는 건 네 자유야. 그게 건강한 거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주 이제 길이 잘 들었다고 할까.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철저히 그거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선택이고 그것은 당신의 자유고 나는 존중해. 그 미국의 문화의 가장 좋은 특징이 그거예요.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 문화 중에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내 자식이 마약을 시작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 우리 아들 마약. 그 뭐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해. 우리 한국 사람도 안 해. 안 하고 그놈 아들은 꽁꽁 집에다 뭐요 숨겨놓고 고민하고.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왜 자꾸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박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가서 1년 반밖에 못하고 중퇴해가지고 지금 처박혀 있다는 거야. 제발 박사님이 가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쑥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제, 위로를 구하고, 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쑥스럽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칭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이제 육체적인 스트레칭도 있지만 이 감정적인 감성적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거는 노래 부르는 거야. 내가 노래 부르기 싫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에라 스트레칭 해. 노래 불러버려야 돼.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뭐 아는 노래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걱정을 먹고 벗어버리고 이거를 신나게 이왕하려면 한 두 번만 해보세요. 기분이 싹 달라. 내 파가 달라져. 그거를 쑥스럽다고. 사실 쑥스러운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순간에 나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노래라도 해버리자. 걱정을 모두 처음에 시작하면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그게 내가 눌려버려. 그러므로 쑥의 원천은 뭐요? 악령이야. 아시겠죠? 악령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긍정적인 선택을 해서 생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남의 눈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제가 이제 이
이 강의를 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남의 눈 쑥 덩어리야. 막 얼굴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항상 나를 어떻게 볼까? 벌써 막 얼굴에 그 표정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바로 저기 앉아서 그 자리에. 응? 김수현 씨 생각나요? 왜 남편 이렇게 덩치 크고 남편 그 무슨 차 타고 수소차 타고 댕기는 하얀 차 생각 안 나요? 나와서 그 노래도 같이 하고 했는데 와, 이 사람이 각오를 탄다면 그렇구나. 저희 박사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나야. 이렇게나 그래서 정말 노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자진해서 올라와서 그 사람은 좀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자, 저는 왜 그렇게 몸이 약했는가? 어릴 때 하면 저는 1943년 그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전 2년 전에 태어났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어. 만주 그 장춘 그 당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이제 이 한반도에는 경성 그러니까 경성이다. 왜? 다 일본에 이제 일본에 경자 들어간 도시가 있잖아요. 교토, 뭐 도쿄, 뭐 이제 이거는 수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우리의 수도는 경성이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서는 신경이라는 도시를 세웠어. 요즘 장춘이에요, 그게. 그게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참 일본 사람들이 대단했어요. 미국한테 까불지만 않았으면, 아마 일본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었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만도 자기 땅이지, 한국도 자기 땅이지. 만주 그 넓은 데, 신미양, 장춘, 뭐 대련, 다 지금 일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마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자 욕심이 너무 컸어, 그렇죠? 그러다가. 참 일본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게 이제 일제 36년 34년째 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부에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신경, 그, 제국대학. 제국대학이라고 했잖아. 일본 정부 자체가 하는. 제국대학, 뭐, 동경제대,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신경에도 제국대학. 한국에도 무슨 서울대학교 경성제국대학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나오면 다 일본 사람이야. 벌써 34년간 통치를 받았으니까. 이름도 다 바뀌었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관료가 된 거야.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만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 새끼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도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게 안 통해, 그때는. 뭐, 일본 관료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 일본 정부가 급히 제공한 그 기차에 타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 다 싣고, 이제, 부산에 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산에 떨어졌지. 그런데 그 신경에서, 장춘에서 이 오는 동안에 그 소련이 갑자기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이제 밥상 위에 숟가락 놓는 거야. 그렇죠. 막 그 기차를, 민간인들 막 도망가는 기차를 이거를 일본군의 이동이다 이래가지고 막 때린 거야. 막 기총소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차 칸에 탔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다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막 시체 속에서, 피투성이 속에서, 막, 이 어린 두 살짜리 상구가 뭐예요? 막, 이불에 뒤집어 씌워. 꽝! 터지고, 막, 그게 막, 뭐, 기관 총탄이 날아와서 여기 때리면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대요. 배에 맞아 배가 터져버리고, 막. 얼마나,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 팍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야. 완전히 소위 말해서 기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맨날 설사해버린 거야. 왜? 소화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뭐, 의학적 상식 전혀 없으니까, 그때는 의사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방 의사한테 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가면 또 이제 거기서 침 놓고, 세상에, 에? 이제 두 살짜리한테 침을 찔러대니 얘가 또 막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뭐요? 또 안 들으면 뜸을 뜯다고. 연기가 나는데 막 이렇게 애가 더 뭐 유전자 다 꺼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니까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살, 8살짜리가 세상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유전자 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 집에 제사를 지낸다 하면 저는 비계 들고 댕겼어. 뇌비계, 그 어린 나이에 뇌비계 아니면 못 자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못 자. 그래도 백을 거꾸로 이러면서 그런 아이였어 제가. 그렇게 크니 건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 제가 30이 됐을 때는 이 15가지 병이 막 크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게 무서웠어. 무서웠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 무서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출석 부르잖아. 그러면 애들이 꼬마이들이 냐냐 하는데 저는 이제 이상구 소리가 기어 나오지를 않아. 그런 애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질문 있으면 손대로 천만에 그런 거 못해. 못하고 그때는 이제 시험 칠 때 아 그 뭐야 등사기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 모르지 그렇죠. 시커먼 잉크에 원지로 긁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밀면 한 장 두 장 선생님들 욕 봤어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잉크가 너무 많거나 많으면 시커멓게 나오고 잉크가 부족하면 허옇게 나서 안 보이고 이제 저는 그런 시험지에 하면 빵점이야. 그럼 선생님이 시험지가 안 보이면 좀 시험지 바꿔 달라 그러면 내가 바꿔 주지. 이게 뭐야 이놈아. 그래도 제가 못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와서 시험지 안 보이면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런 애였어, 제가. 아시겠죠? 그럼 맨날 맨날 배 아프고, 배탈 나. 배탈이란 소리는 그냥 입에 달고 다녔어. 배탈. 배탈. 그래서 제가 그 뉴스타트하고 건강해질 때까지 저는 여름에도 배를 노출시키면 안 돼. 이게 뭔가 덮어야 돼. 네. 맨날 배탈 났어요. 그래서 맨날 설사하고. 네. 그런 아이였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어. 왔다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의 동생, 우리 이모죠. 그래서 우리 이모들이 참 미인들이었어요. 우리 이모가 세 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쁜 이모가 와 있었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뿅 갔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기 시작. 그전에는 그냥 이상구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말도 안 하고 구석에 그냥 혼자 가만 고개 숙이고 있고. 저도 걱정이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걱정투성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 내가 이상구를 변화시키면, 능력 있는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모가 좋아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그 반장 부반장을 뽑는 이제 뽑게 됐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아라. 선출해라. 근데 이번만큼은 제2 부반장을 나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지명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 앉아서. 아니, 부반장은 어쨌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그게 왜 두 명이나 필요할까? 그것도 누구를 지명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반장, 부반장 뽑았어. 그저 뽑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던, 내가 지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게 무슨 부반장 노릇을 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은 당선 소감을 간단간단하게 나와서 발표하래. 그런데 반장이 탁 하면서,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반장으로 나와서 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 차례야. 와, 이거 고민이야, 이거. 큰일 났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애였다고. 그랬던 애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대한 선택 때문이에요. 네. 정말 저는 뉴스타트가 맞다 하면 내가 교육받은 그 의학적, 그렇죠. 학문적 그거를 나는 뉴스타트 옳다. 그럼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야. 선택.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똥대버렸어요. 선생님이 똥대버렸지. 영, 뭐, 입장이 뭐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알았어, 이상구. 방과 후에 교무실에 들려. 그, 이제, 교무실 갔죠. 네.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저도 압니다. 그랬지. 너 변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다. 근데 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네가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네 혼자서 어떻게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냐? 네. 분명히 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 진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변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그때 뭐 집에까지 가는데 대충 뭐 대충 다 한 시간씩 뭐 이렇게 걸어갔어 집까지. 그 한 시간을 걸어가면서 맞아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반드시 변해야 돼.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를 부반장이라도 시켜서 좀 길을 살려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쪽으로는 안 돼. 그러면 내 혼자서 지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근데 집에 거의 다 와 갔어. 그래서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나한테 물어봤어. 나 하고 싶은 게 뭐냐? 웃고 싶어. 나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애들은 다 깔깔 웃는데 나. 쟤들처럼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웃자. 웃자. 웃음을 시작하자. 웃는 연습을 하자. 아시겠죠? 그 생각 딱 들어왔어. 그래서 좋다. 웃자. 웃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원하지만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방에 들어가서 창문 다 닫고 누가 볼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딱 가지고 와서 오늘부터 나는 웃는 연습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거울 딱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니까 무표정. 한번 웃어볼까? 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지금 웃을 수 없는 인간이 됐구나. 하면서, 좋다. 이거 돌파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을 만들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 결심을 했어. 죽기로 결심을 하고, 뭐요?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나도. 거울 안에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웃는 표정을 지었어. 그랬더니요, 어떤 놈이, 그래. 소리를 들었어. 분명히 들렸어. 그때는 내가 놀래가지고, 창 밖을 내다봤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군가가 나를 비웃었어.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 다 때려치가. 이상하다. 근데 그 소리가 뭐지? 아니야. 다시 시작. 그래가지고 또, 촤악, 또, 가만 보니까,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야. 나야,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때 저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야. 뭔가 내 속에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 속에 나는 지금 웃고 싶은데 또 내 속에 또 한 나는 나를 웃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한 게 나는 몸은 한 개인데 내가 둘이야.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특히 그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내가 갈라졌다. 이거를 드디어 깨닫게 됐다. 그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어. 와, 그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웃을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오기가 나더라. 그래서 또 하니까 막 예! 또 그래. 그래서 시끄러워 새끼야. 그랬어. 발을 구르면서 막. 바로 그래서 막 끝까지 막. 그래서 드디어 돌파했어. 그걸 한 열 번 하고 나니까 이 비웃음의 소리가 사라져버려. 와, 이길 수 있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의 그 쑥을 돌파하는데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제 성공했어요.
한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이제 한 일주일은 소리 내서 웃고. 그래서 한 2주를 그러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어? 상구 자식 달라졌네.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와, 웃는 것이, 한 달 되니까 웃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가 방학이 된 거야. 여름 방학. 이제 방학 때마다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방학 끝나고 개학했을 때는 우리 반에서 웃음소리가 제일 큰 놈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딱 세운 거야. 그래서 과수원 그 사과밭 넓은 데 한 가운데 서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와 기분 좋아.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음악 시간 있었잖아요. 음악 시간이 이제 학기 중에 뭐 몇 곡 한 네 곡 정도 배워. 배우면 이제 학기 말에 뭐요 네 곡 중에 한 곡 선택해서 나가서 불러야 돼. 예. 근데 그때 음악 성적은 전부 뭐요? 양, 수, 우, 미, 양, 가는 이제 낙제야. 그렇죠. 왜?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방학 끝나면 다음 학기에는 음악도 뭐요? 수를 받을 거야. 결심을 했어. 그래서 가곡집을 사가지고, 이제, 과선 한가운데서 막 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막, 야호! 하고, 이제 발성 연습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와하하하 하고, 막, 유전자 막 켜지는 거야. 너무 기분 좋아. 와, 내가 웃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내니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말을 하면, 이랬어. 목소리가 뭐, 잘 형성이 안된 거지.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소리는, 그 후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분, 이제, 가곡집에 있는 노래 중 이런 게 있어. 옛동산에 올라. 아세요, 여러분? 옛동산에 올라.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이전 노래 있어. 산천의구란 말. 예시네 허사로고 이 물론 막 노래하고 막와그 방학 한달 동안 확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키가 컸으니까 옛날부터 맨 뒷줄에 앉는 거야. 그때 우리 학교, 고등학교 그 건물이, 원형 건물이었어요. 원형 건물인데, 이렇게 교실이 부채꼴로 이렇게 돼요. 그 뒤, 키 큰 애 뒤에 쫙 왔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를 한 거야. 애들이 깔깔거리는데, 저는 어떻게 웃었게,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상구. 상구 아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상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온반 학생들이 알게 된 거야. 그 존재감이야, 그래. 그 후로부터, 변화라는 것은 내가 뭐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나를 절실히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 계기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뉴 스타트의 이상구가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 부반장 사퇴한 그 수치, 그 정말 비참한 순간,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한국에 이제 빌라라는 게 있어요. 뭐 한 5천 건물, 4천 5천 건물 이렇게 이제 아파트보다는 싸죠. 근데 건물에 사는 빌라 4층에 사는 여성이 있었어. 근데 그 빌라 아래층부터 불이 붙었어. 그래서 소방차가 오고, 그래서 건물을 치고, 그래서, 뭐, 한 3층, 뭐, 2층 있던 사람 다 뛰어내려서 대피하고, 그런데 그 여성, 4층의 여성 한 명이, 뛰어내리지 않는 거야. 그 소방관들이 이제 아무리 빨리 뛰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말이야. 지금, 4분 안에 안 뛰면 이제는 지금, 안 된다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반쯔바람에 못, 이기 때문에 못 뛴대. 반쯔만 있고, 이박스에 못 뛴대. 그 쑥이란 게 그렇게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반쯔바람에 쑥스러우니까 죽겠다는 얘기야. 쑥은 정말 위대해요. 그 위대한 쑥한테 여러분 이겨야 돼. 쑥스러워서 죽겠다는 얘기야. 그 소방관이 막 큰일 나서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 그 소방관이 아마 하나님이 다 영감을 준 그 소방관 아저씨한테. 이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안 뛰어내리시면 반쯔도 탑니다! 그랬다고. 그게 야가시고, 반쯔도 탄다고! 근데 그런 뭐 궁금한 게 또 다 나오고. 그래서 뛰어내렸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쑥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야. 그러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소극적이고 항상 남의 의견에 끌려당기고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릴 제가. 그게 악령이었어. 나를 파괴시키려고 했어. 아마 악령이 볼 때 이 자식이 크면 무슨 뉴 스타트 같은 거를 할 싹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혹심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와,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연달아 두 번 이렇게 참가하신 일은 처음인데,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 심하겠다. 이 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 쑥을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 네.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할 때 예. 네. 소리 제일 커요. 바로 이거야. 우리 한국식으로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예. 네. 즐겁게 웃어보자! 뭐, 속 시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앞으로 정말 뉴 스타트적 생명적 목회를 계속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